기술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기술은 이제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기술인데요. 여기 디스플레이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목차는 이와 같고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현재 디스플레이 시장의 70% 80%는 액정 디스플레이가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왼편에 있는 LCD가 액정 디스플레이고요. 우리가 LED TV라고 부르는 부분도 있는데 그 LED TV는 광원을 LED로 사용하고 결국은 액정을 써서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액정 디스플레이고요. 현재 우리나라 LG, 삼성이 잘 만들고 있는 OLED 디스플레이가 이제 전 세계 디스플레이의 한20% 정도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OLED 이후의 디스플레이는 뭐가 될까? 뭐 마이크로 LED도 있고 뭐 퀀텀 덧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언급은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 LED는 OLED 이후에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긴 있는데요. 우선 마이크로 LED는 OLED나 LCD 대비 유연하거나 신축하게 만들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폼 팩터를 자유롭게 컨트롤할 가능성이 높고요. 액정 같은 경우는 투명 디스플레이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OLED는 만들어봐야 한 40에서 50% 정도 투명도를 가질 수가 있고, 마이크로 LED는 80% 이상 투명한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OLED 같은 경우는 이제 버닝 같은 내구성 이슈가 좀 있지만, 마이크로 LED는 합성 자체를 1000도 이상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내구성이 좋은 그런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휘도나 에너지 소모 면에서도 액정이나 OLED보다 굉장히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상용화가 못 됐을까? 그건 이제 가격이 비싸다는 건데요. 가격이 비싼 거는 이제 LED 자체의 가격도 있지만 이 LED를 이용을 해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생산 공정 자체가 굉장히 비싸고 아직 덜 성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기계연구원에서는 마이크로 LED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그런 생산 공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마이크로 LED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왼편에 있는 에피그로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LED로서 빛을 내는 다이오드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를 형성하는 거고요. 메사랑 칩이라고 써 있는 요 부분은 LED를 실제 우리 칩 모양으로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요.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만든 칩을 합성할 때 썼던 기판에서 뜯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저희가 리프트오프라고 부르고요. 이 과정은 보통은 레이저를 써서 리프트오프를 합니다. 그 다음에 회로 기판을 만드는 공정이 필요합니다. 이 회로 기판을 만드는 공정이 우리나라 삼성 LG가 제일 잘하는 공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띤 필름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액티브 매트릭스의 회로 기판을 만들고 그 회로 기판 위에 마이크로 LED를 올려놓으면 이제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마이크로 LED를 회로 기판 위에 올려놓는 프로세스를 저희가 트랜스퍼라고 부르고요. 페이스 다운이라고 했는데 LED는 전극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요두 개의 전극이 백플레인을 쳐다보는 방향으로 붙이면 저희가 페이스 다운이고 요두 개의 전극이 백플레인이 아니라 요 위쪽을 보도록 LED를 붙이면 저희가 페이스 업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그 기업에서 가장 많이 연구하고 있는 부분은 페이스 다운이고요. 오늘은 페이스 다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랜스퍼 기술이 앞서 보여드렸던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계연구원에서는 트랜스퍼 기술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트랜스퍼는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피킹하는 프로세스, 그 다음에 플레이싱하는 프로세스, 두 단계의 스텝으로 되어 있고요. 피킹은 LED를 요 스탬프라고 부르는 걸로 들어 올리는 과정을 피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싱은 회로기판 위에 정확한 위치를 맞춰서 LED를 회로기판 위에 올려놓는 과정, 그걸 이제 플레이싱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이크로 LED를 스탬프로 들어 올려서 회로기판 상에 원하는 위치에다 놓는 과정, 그것을 저희가 트랜스퍼라고 부릅니다. 트랜스퍼를 하게 될 때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접착력의 차이입니다. 접착력의 차이는 여기 뭐 이상하게 부등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스탬프로 LED를 들어올릴 때는 LED랑 스탬프 사이의 접착력이 커져야 스탬프에 들러붙어서 옮길 수가 있게 되고요. 스탬프에 있는 LED를 회로기판으로 놓을 때는 회로기판과 LED 사이의 접착력이 커져야 스탬프에 있던 LED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회로기판의 접착력이 가장 크면 트랜스퍼는 비교적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현재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질이 회로기판 상의 접착력이 가장 작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전사를 해야 되냐? 이게 어려운 문제고요. 이 전사가 어렵기 때문에 마이크로 LED가 현재까지 상용화가 많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스탬프의 접착력을 원할 때는 세게 하고 또 원할 때는 약하게 하는 접착력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현재 접착력을 바꾸는 모든 기술은 특허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는데요. 제일 왼편에 있는 정전기를 이용을 해서 접착력을 바꾸는, 그렇게 해서 LED를 전사하는 기술은 현재 이 기술의 특허는 애플이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럭스뷰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애플이 기업을 통째로 인수를 했고요. 마이크로 LED를 정전기로 트랜스퍼하는 기술을 애플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석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현재 삼성이나 LG가 많이 쓰는 방법은 요 폴리머 스탬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요 방법을 많이 쓰고요. 저희 기계연구원에서 개발한 방법은 이제 롤을 이용을 해서 롤 스탬프를 가지고 전사하는 기술을 저희가 원천 기술부터 소재와 장비 기술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기조립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자기조립을 이용한 방식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장을 이용을 해서 조립하는 그런 기술도 있는데, 이 기술은 조금 큰 LED는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LED가 작아지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전사하는 기술도 기업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특히 우리 LG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레이저를 사용하거나 잉크젯을 사용하는 기술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전사하는 기술도 활발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술의 장단점은 이렇게 표로 요약을 했는데요. 이거는 아마 핸드아웃에 있을 거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전사 기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머티리얼을 셀렉션 하는 겁니다. 이게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전사 기술이 머티리얼 간의 접착력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머티리얼을 써서 어떻게 전사를 할 건지가 상당히 중요해지게 되고요. 이 접착력의 차이를 그 회로기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회로기판 상에는 회로기판과 LED를 정기적으로 접속시키는 인터커넥션 물질이 있는데, 그 인터커넥션 물질부터 시작을 해서 전사 공정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전사 공정만 한 13년 정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접속 물질에 대해서 다양한 소재들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업들이 관심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접속 물질을 선정한 다음에는 그 접속 물질의 접착력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스탬프 물질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탬프 물질을 선정한 다음에는 스탬프 물질의 접착력과 접속 물질의 접착력을 비교를 해서 접속 물질의 접착력이 더 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스탬프 물질을 바꿔야 됩니다. 이 과정을 이터러티브하게 반복을 해서 물질을 선정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LED 웨이퍼를 가지고 있는 그 템퍼러리 물질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캐리어 필름이라고 부르는데 그 캐리어 필름의 물질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캐리어 필름의 물질 접착력과 스탬프의 접착력을 평가를 해서 상대적인 차이가 공정히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인지를 검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머티리얼 셋을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트랜스퍼를 하게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됩니다. 저희 기계연구원에서 개발한 롤 전사 장비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현재 이 장비는 4인치까지 전사하도록 돼 있고 저희가 기술을 이전한 기업에서는 10인치 A4 사이즈로 LED를 전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개발을 해서 실제 실증까지 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A4 사이즈를 전사하는 전사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마이크로 LED를 이용한 이제 응용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디스플레이는 플랫하고 딱딱한 기판을 가지고 있는 리지드 디스플레이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가까운 장래에 커브드 또는 변형이 가능한 디스플레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폼팩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액정 디스플레이나 OLED 디스플레이가 지니는 폼팩터의 한계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마이크로 LED를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과 회로 기판을 메타 구조체로 만드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마이크로 LED 기술과 회로 기판을 메타 회로로 만드는 기술을 적용을 해서 신축 가능한 디스플레이를 만든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타 디스플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메타 회로 기판 위에 디스플레이를 만든 거기 때문에 메타 회로 기판이고요. 원래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가 디스플레이를 신축을 시키는 경우 사람 손은 두 개잖아요. 이렇게 양손으로 디스플레이를 자꾸 늘리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신축 디스플레이는 늘어나는 디스플레이는 늘어나는 방향으로 이미지가 확대가 되겠죠. 그렇지만 요 수직한 방향으로는 이미지가 줄어듭니다. 그걸 이제 기계공학에서는 이제 포화성 효과라고 부르는데 한쪽으로 늘리면 다른 쪽 방향으로는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디스플레이에 표현되는 영상도 왜곡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방향으로 늘려도 왜곡이 되지 않는 디스플레이를 만들 거냐?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영상을 보정을 해서 뿌려주면 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신축을 할 때 이미지가 확대된다든지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메타 디스플레이는 요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양손으로 디스플레이를 늘렸을 때 요 수직한 방향으로도 디스플레이가 늘어나야 됩니다. 이런 물질은 자연계에는 없습니다. 그걸 저희가 메타 물질이라고 부르고요. 일방향으로 늘렸을 때 다른 방향으로도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물질, 그 메타 물질로 회로 기판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신축시키더라도 이미지가 왜곡이 되지 않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관련된 논문을 저희가 올해 출판한 게 있고요. 이거는 나중에 링크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회로 기판을 저희가 오그제틱 메타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포화성비가 마이너스 1인 오그제틱 메타물질로 회로 기판을 만들게 되면 늘려도 이미지가 왜곡이 되지 않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메타 디스플레이의 실제 회로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마이크로 LED고요. 일단은 마이크로 LED가 하나인 놈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현재 제 자료에는 없고요. 올해까지 저희 과제 목표가 컬러로 메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게 올해 과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만드는 제조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회로 기판을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근데 이 회로 기판은 전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 플러스 기계적으로 한 방향으로 늘렸을 때 다른 방향으로도 늘어날 수 있는 오그제틱한 특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 기판을 설계하는 기술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 기술은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로 기판 위에 접속 물질을 올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이크로 LED를 임시 기판 위에 저희가 형성을 한 다음에 스탬프를 이용해서 마이크로 LED를 들어 올립니다. 임시 기판 위에 있는 모든 LED를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의 픽셀 피치에 맞는 LED만 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LED를 회로 기판 위에 올려놓는 트랜스퍼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퍼 한 후에는 LED와 접속 물질을 서로 연결시키는 그런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솔더를 사용한다면 리플로우라는 공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는 디스플레이가 늘어나진 않습니다. 이 상태로도 구동은 되고 디스플레이로서 다 거동은 하는데 늘어나게 만들기 위해서는 메타 구조체로 회로 기판을 다시 가공을 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는 레이저를 이용한 가공 방법과 그 다음에 리액티브 아이언 해칭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메타 디스플레이 주요 요소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다 단색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현재 컬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과제 내용으로 수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회로가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계적인 펑션, 오그제틱한 메타물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좀 복잡한 회로를 가지게 됩니다. 전기적인 성능과 기계적인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회로 기판의 설계 기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걸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LED가 올려지게 될 위치가 되고요. 마이크로 LED가 올라가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LED가 불을 켠 파랑색 마이크로 LED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공정 과정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LED가 이 롤에 일단 붙어 있고요. 이 하부의 카메라가 LED의 포지션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부에 있는 카메라가 회로 기판의 포지션을 측정합니다. 얼라인 마커를 인식을 하게 되고요. 상부의 카메라와 처음에 보셨던 하부에 있는 카메라는 서로 위치가 캘리브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요. 자동으로 정렬된 얼라인 마커를 이용해서 저희가 롤을 굴려서 LED를 이쪽에 전사하게 됩니다. 현재 한 번에 전사할 수 있는 전사 사이즈는 4인치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LED를 전사한 회로 기판의 사이즈는 100mm by 100mm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이 메타 회로 기판이 진짜 이미지 왜곡이 없이 신축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원래 LED 패널이고요. 이것을 24.5% 늘렸을 때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24.5% 확대가 됐지만 가로 세로의 비율은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회로 기판의 기계적인 물성이 포화성비라고 부르는 기계적인 물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포화성비는 현재 뭐 고무라든지 뭐 강철이라든지
대부분은 아니고 대부분의 물질은 포화 성비가 0보다 큽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늘리게 되면 수직한 방향으로는 줄어들게 되는데, 저희가 만든 이 메타 회로 기판은 한쪽 방향으로 늘려도 동일한 비율로 다른 쪽 방향으로 늘어나는 펑션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실제 제작한 샘플을 포화 성비를 측정을 해도 요 수평축은 신축한 양이 됩니다. 신축을 많이 하더라도 일정하게 마이너스 1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메타 디스플레이로 웨어러블한 디스플레이를 구현한 예고요. 이건 되게 작은 코만 붙였는데요. 이렇게 작은 인체에서 코 같은 경우는 곡률 반경이 6mm 정도 됩니다. 이 6mm 정도 되는 곡률의 패널을 붙이기 위해서는 이 단순한 모델로부터 계산을 하면 대략 9.5% 정도 신축이 가능해야 됩니다. 현재 OLED든 LCD든 9.5% 늘어나는 패널은 양산이 어렵습니다. 고무기판 같은 거를 써야 만들 수가 있는데, 고무기판 위에서는 해상도가 높은 디스플레이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은 폴리이미드라는 소재를 가지고 25% 이상 늘어나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디스플레이 공정에 상당히 호환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2인치급 메타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서 곡면에다 붙였는데, 메타 디스플레이가 아닌 경우에는 곡면에 붙였을 때 이렇게 들뜸이 생깁니다. 근데 신축성이 있는 메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곡면에 컨포멀하게 잘 붙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한 줄이 빠진 거는 회로가 하나가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구 과정에서 아직 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고민을 안 하고 개념을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회로 기판에 단선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기술은 이미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현재 기술로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기계연구원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전사 기술 외에도 레이저를 이용해서 LED를 떼내는 기술, 그 다음에 마이크로 LED를 리워크하는 기술, 그 다음에 마이크로 LED와 회로 기판의 인터커넥션을 만드는 기술, 다양한 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각각에 필요한 장비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장비 기술에 관심 있는 기업도 저희 기계연구원과 협력할 수가 있고요. 인터커넥션이나 전사나 레이저 리프트오프 할 때에는 다양한 소재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소재 기술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도 만약 마이크로 LED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저희랑 협업을 하면 굉장히 좋을 듯합니다. 레이저와 잉크젯 기술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런 기술들도 저희와 협업을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마이크로 LED 시장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업들의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디스플레이 시장 자체가 지난 5년 이상 성장이 없고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뭐 현재 제일 빨리 성장하는 시장은 배터리와 반도체 연20% 정도씩 성장하는데, 디스플레이 시장은 몇 년간 계속 정체되어 있는 상태고 신규 투자가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니 LED나 마이크로 LED 같은 이제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한 투자도 예전보다 많지는 않은데요. 현재 미니 LED 백라이트를 이용한 TV들이 다양하게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중에 있고요. 이건 삼성이 몇년 전에 발표한 더월이라는, 이걸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로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희가 기술적으로 볼 때는 미니 LED
사이니지라고 이해가 됩니다. 마이크로 LED로 TV를 만드는 부분도 삼성에서 이미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LED TV를 만들 때 이제 어떤 인터커넥션 물질을 사용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현재 마이크로 LED의 또 다른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으로는 AR이나 VR용 기기에 이제 마이크로 LED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미니 LED BLU 시장은 현재 도입돼 있는 상태고요. 미니 LED 사이니지 시장도 도입돼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시장이 굉장히 작은 상태에 있습니다. 마이크로 LED TV는 아직 시장이 도입됐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현재 가격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진 않은 상태고, 연구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전망이 있습니다. 뭐 2년 내지 3년 걸릴 거다라는 분들도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 상황과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확언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 있고요. 마이크로 LED를 이용한 AR, VR은 연구 관점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제 상용화가 될 거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이 뭐 페이스북도 열심히 하고 있고 메타 같은 기업이, 그래서 AR, VR용 기기를 이제 스마트폰 이후에 차세대 이제 IT 기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마이크로 LED가 적용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또 다른 적용처로는 이제 자동차 윈도우에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전면 유리 같은 경우에는 투명도 70%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직과 수평 방향 곡률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OLED나 액정으로는 대응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LED가 적용되기 좋은 시장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뒤쪽 유리는 이제 자동차 내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목적이거든요. 해상도는 좀 낮더라도 굉장히 밝아야 됩니다. 이런 밝은 디스플레이도 액정이나 OLED로는 커버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이크로 LED를 적용하면 좋은 그런 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썬루프와 사이드 윈도우 쪽에도 마이크로 LED가 적용되면 유용한 점이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기계연구원은 한 13년 정도 마이크로 LED 기술을 연구를 했고요. 레이저 박리, 그 다음에 전사, 리페어, 회로 기판, 응용, 뭐 다양한 특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전사 관련된 특허들이 많이 있고요. 토탈 한 50여 건 정도 특허들이 있고요. 그중에 한 20, 30%는 해외 출원 및 등록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같이 기업과 협업하는 방법은 이제 기술 이전이 있고요. 통상 실시권이나 전용 실시권. 그다음에 저희 기관과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연구소 기업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 기업이 생각하는 특정한 아이템이 있다면 기업 수탁 과제도 가능하고요. 저희 기관과 공동으로 정부 수탁 과제를 수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즈니스 모델로는 이제 메타 디스플레이를 설계하는, 팹리스로 설계하는 기업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롤러블 디스플레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신축 가능한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투명한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기업들과 제품화 연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